지은사 입사님의 인물톡으로의 오랜만에 봤습니다. 유튜브로 오랜만에 봤는데 저는 태범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많이 풀렸구나. 얘랑 나랑 이제 좀 사이가 좋아졌구나 그랬는데 다르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앙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너 그런 소리도 안 내더라 어제? 어? 너 그런 소리 안 내더라? 굉장히 애교를 부렸었는데 저한테는 약간 그런거리는 걸 보여요. 저도 뒤끝이 좀 있어서. 멋있다. 우와. 나도 안 내려왔어. 오늘은 사육사가 들려주는 한국호랑 이야기 애니멀톡이 진행이 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손님분들께서는 애니멀톡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꼭 마스크를 코끝까지 올리시고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코끝까지 꼭 올리시고 관람 부탁드릴게요. 애니멀톡은 여기 살고 있는 태범이 무궁의 건강 상태를 손님분들과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문을 열면 가까이 올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 빠르게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간식도 줄 건데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고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타이거 밸리는 아쉽겠지만 애니멀톡은 제가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쉬는 날에만 여자 사육사분이 와서 해요. 많이 아쉬워들 하시는데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훨씬 더 잘하긴 잘하세요. 제가 배우려고 하지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겠지만 저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힘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고요. 그분은 제가 쉴 때만 합니다. 예. 참고로 타이거 밸리 애니멀톡은 월요일부터 이용을 하지만 화요일에는 안 합니다. 화요일에는 애니멀톡 휴연이에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아침에 이제 촬영을 하느라고 좀 일찍 나왔어요. 원래 오전에 아빠 호랑이 태호가 나와 있다가 오후에 이 친구들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손님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아침에 촬영을 하느라고 이 친구들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지내다가 오늘은 계속 이 친구들이 나와있던 거고요. 내일부터는 아침에 또 아빠 호랑이가 나와있을 거고요. 오후에 이 친구들이 나와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간식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낮에 배부르니까 좀 더 잠을 많이 잔 거고요. 네, 15초 남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는 코끝까지 꼭 올려주시고요. 거리 두고도 조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이 됐기 때문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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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이렇게 에버랜드 타이거밸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애니멀톡을 진행할 사육사 이원영이고요. 애니멀톡은 여기 살고 있는 태범이 무궁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한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도구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호랑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구 타겟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매번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매번 궁금해하시는 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타겟봉은 절대 단무지나 무슨 다른 도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좀 봐줄래? 여기도 좀 봐줄래? 이쪽으로 좀 봐줄래? 잠시 시선을 끌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랑이들이 이 공을 따라서 올라왔을 때 제 말을 들어줬을 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로 칭찬을 해버리면 제 목소리만 기억하기 때문에 사육사의 목소리 톤이나 억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클리커라는 도구를 활용을 합니다. 이 소리를 했을 때 좋아 잘했어 라는 소리예요. 칭찬을 한 다음에 항상 마치 또 간식을 줘야 됩니다. 간식은 지금 이 안에 있어요. 봉투가 왜 들어있을까요? 이 종이가 아침에 약을 먹였어요. 이제 이 친구들 영양제를 줬기 때문에 따로 보관한다고 그렇게 해놨고요. 이 친구들 소고기 닭고기를 주식으로 먹습니다. 닭고기를 좀 더 많이 먹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집게는 먹이를 줄 때 사용을 할 거고요. 빨리 호랑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구만 일로와. 누구만 일로와. 누구만 일로와. 누구만. 누구만. 일로와. 지금 걸어오고 있는 친구가 무궁이라는 친구입니다. 여자친구고요.
동생입니다. 여동생. 태어난 지는 이제 16개월 돼갑니다. 3일 뒤면 딱 16개월이에요. 2월 20일에 태어났고요. 가까이 왔을 때 빠르게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몸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무궁화 이쪽으로 와. 무궁화 이쪽으로 와. 소리 들리세요? 네, 아빠 통의 소리입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저 안에서 소리 질러도 다 들려요. 일로 와. 네, 이렇게 먹이를 먹을 때 몸의 전반적인 상처를 확인을 합니다. 피가 나고 있지 않은지, 혹시나 장난을 치다가 긁힌 데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요. 무궁화 이쪽으로 와. 지금 몸에는 전반적으로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발바닥과 배를 보도록 할게요. 무궁화 일어나봐. 잘했어. 닭다리 먹고 닭다리 삼켰어요. 먹을 때 발바닥과 배 상처를 확인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잘했어. 굉장히 키가 크죠? 네, 16개월인데 키가 2m가 다 돼요. 2m가 넘어요. 제가 180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큽니다. 1년만 해도 이 친구도 굉장히 작았어요. 태어났을 때는 요 정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컸고요. 여기는 모공이는 좀 작습니다. 그래도 저기는 뒤에, 뒤에 거기. 저기는 태범이가 훨씬 더 커요. 크기를 조금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얼굴 크기와 발바닥 크기를 보시면 되세요. 무궁화 일로 와봐. 발바닥이랑 얼굴 크기를 좀 잘 봐주세요. 이쪽으로 와. 너 많이 먹어. 참고로 여기에서 무궁이가 떠나지 않는 이상 태범이는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서열은 무궁이가 좀 더 높아요. 근데 안 믿으시겠지만 집안에서는 태범이가 서열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궁이가 많이 먹고요. 집안에서는 태범이가 훨씬 많이 먹습니다. 여기서 태범이가 좀 적게 먹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는 훨씬 많이 먹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태범아 일로 와봐. 태범아 무궁이 눈치 보지 말고 와. 태범아 오빠야 너 눈치도 크고 힘도 세. 태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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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무궁이가 올 줄 알았구나. 이 친구는 태범 무궁 2020년 2월 20일에 태어난 한국 호랑입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살고 있지 않은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 호랑이고요. 현재 이 친구들이 야생에 살고 있는 곳은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안해, 따뜻해졌어.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호랑이들이 살았지만 다 사라졌어요. 태범아 갔어. 태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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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목이 갔어. 일로 와. 네 차례야. 오세요. 네, 목이가 가요. 와요. 굉장히 착한 호랑이에요. 동생이 먹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기다리는지 맞기 싫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범아 이쪽으로 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는 코끝까지 꼭 올려주시고요. 좀 힘드시겠지만 거리 조금씩만 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범아 일로와. 태범아도 똑같이 몸의 건강상태 확인해 볼게요.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앞발바닥과 머리 크기 봐보세요. 모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앞발바닥.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원형이면 수컷이고요. 조금 얇게 이제 뭐라 그러지? 네, 좀 그렇게 생기면 암컷입니다. 네. 좀 얄쌍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암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구분할 때 아까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무늬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 눈썹의 무늬가 다릅니다. 태범아, 태범의 오른쪽 눈썹 하트 모양입니다. V자 모양이 하트 모양이에요. 아까 왔던 무공이는 일자 눈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늬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태범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까 무궁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 대각선으로 섰어요. 이 친구가 훨씬 더 큽니다. 여깄어. 그리고 저도 이제 지은사 역사님의 애니멀 토크로에 오랜만에 봤습니다. 유튜브로 오랜만에 봤는데 저는 태범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많이 풀렸구나. 얘랑 나랑 이제 좀 사이가 좋아졌구나 그랬는데 다르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앙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은 선생님한테 그렇게 애교를 많이 부리더라고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호랑이들도 성별 다 확인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에 애니멀톡을 태호 공돈이랑 했을 때 태호는 지은 선생님한테 잘 왔고요. 공돈이는 저한테 좀 잘 왔어요. 그렇게 성별도 다 구분을 합니다. 이 친구도 남자 호랑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 그래도 이뻐요. 굉장히 멋있고요. 굉장히 착하고요. 해보면 일로 와. 빨리 먹어야 돼. 많이 먹어. 네, 저기는 무궁이 크기가 확실히 다르죠? 일어나봐. 일어나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일어나봐. 또 올라와봐. 너 그런 소리도 안 내더라, 어제? 어? 너 그런 소리 안 내더라? 굉장히 애교를 부렸었는데 저한테는 약간 그르렁거리는 걸 보여요. 저도 뒤끝이 좀 있어서. 태보만 그래도 일로와. 일로와. 이빨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태보만. 이빨 굉장히 튼튼합니다. 충치 없고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못 보셨던 장면이죠? 저한테 자주 있는 일이에요. 많이 먹어, 괜찮아. 일로 와. 왜 그러니, 오늘? 비도 오는데. 일로 와. 참고로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현재 살고 있지 않다고 했죠? 이제 절멸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동물이 한 지역, 한 나라에서 사라지면 절멸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한국 호랑이는 절멸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호랑이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쉽지만 동물원에서 볼 수가 있고요. 밖에 풀어주고 싶지만 밖에 살 공간이 없습니다. 산은 많지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서 지금은 동물원에서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물론 사육사들은 여기에서나마 이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잘 같이 생활하는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쉽지만 또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맞지? 다 먹었다. 자, 이번 사육사들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이번 애니멀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사육사 이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 즐거우신 분 감사합니다. 가세요. 가세요. 해보면 없어. 없어. 가세요. 공놀이 안 할 거야. 가세요. 가주세요. 참고로 이 친구들이 낮잠을 많이 자는 이유는 더워서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좀 시원하게 느껴지겠지만 호랑이들은 좀 더운 낮이에요. 그래서 내일 낮에는 대부분 잠을 잡니다. 가세요. 가세요. 가요. 어제 그렇게 애교를 부리더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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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갔습니다.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